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치료의 일치리 치료, q 치료, 에 대화 출판질 문제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기계 부품의 스트레스 제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요 기계 부품에는 스트레스가 유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어떤 어, 디메리트, 결점이 있는 것인지요 또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을 보시면 스트레스는 인간의 건강에도 유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의 부품에, 부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해한 것입니다. 장기간 사용한 오래된 기계의 부품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피로파괴, 반복응력을 받는 곳에 피로파괴를 일으키게 되죠. 스트레스의 정체는 사용하고 있을 때 작은 힘이 축적되어진 것으로, 변형과는 달리 외부로부터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변형 은 이퀄 스트레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변형은 스트레인, 변형이고 스트레스는 힘입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요. 예를 들면 철사를 절단하고 자할 때팬치가 없을 때는 몇 번이나 굴곡을 반복하면 초요는 절단이 됩니다. 이것은 작은 힘, 스트레스가 반복되어지는 것에 의해 절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파괴입니다. 스트레스에 가장 나쁜 것은 이 피로 파괴 이런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고요 일반적으로 물건이 파괴돼질 때는 변형을 동반하게 됩니다만 피로에 의한 파괴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돌연 내출혈과 같이 갑자기 파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계 부품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죠. 또 기계 부의 파괴의 80%는 피로파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지면 적절하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간의 스트레스는 목욕탕에 욕조에 들어간다든지 사우나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여 편안한 기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계의 부품도 인간과 동일하게 가열하는 것에 의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4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완전하게 제거가 되고 이것이 응력제거플리입니다 네, 스트레스 릴리빙이고 히팅이라고 이제 가열를 해서 히팅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450도가 아니어도 200도로 가열하면 450도의 절반이니까 약 2분의 1 정도 100도씨의 가열로 약 4분의 1의 스트레스가 제거되어집니다. 보통으로 수행하는 응력 제거 풀림은 약 500에서 600도 한 시간입니다만, 100도 시의 열탕 끓는 물 침적으로도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4분의 1 정도 사라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피로에 강하게 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칼류 등은 사용을 하면 날의 선단에 스트레스가 충축 적되어 절단의 감이 저하됩니다만, 이것을 100도 시열탕에 침적을 하면 날 선단에 축적된 스트레스가 제거되어 절단의 감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이미 칼류 업계의 상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복 구두도 하나만 계속 착용을 하면 형태가 변형됩니다. 그래서 2-3일마다 다른 것을 교체해 착용을 하면 형태가 변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계 부품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때문에 가끔 휴식을 취하여 응력제거 스트레스 제거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 가공에 사용되는 금형이나 펀치는 일주간의 사용 후에 휴식을 시키고 약 200도씨의 유탕, 네, 기름이죠, 증적하면 자기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열적인 가열의 방법외로, 어, 역으로 영하 80에서 영하 150도로 냉각을 시킨 후 실온으로 복귀, 서브제로 처리를 하면 약 60%의 스트레스가 제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 부품에 기계적인 진동, 자력 진동을 부여해도 스트레스 제거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 부품의 응력 제거에 응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 앞에서 말한 다음에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열적으로 가열하는 방법, 응력 제거 풀림, h s r 냉각하는 방법, 서브제로 처리, 쿨링이죠. 스트레스를 위한 쿨링,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진동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온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열적으로 분자 운동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으로 h s r 은 이것에 해당되고. 냉각시크는 것에 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자, VSR은, 진동은 기계적으로 외부로부터 분자에 진동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세 가지 방법이 이에 거동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대형 부품, 기기품, 예를 들면 선반이나 연삭기 등의 배드와 같은 대형 부품의 스트레스에 비는 진동, 스트레스, 바이브레이션, 스트레스, 릴리빙을 이용하는 쪽이 편리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